공정입니다. 오늘 V라이브는 아 조용히 하세요. 오늘 V라이브는 산 vs 윙키 뭐요? 네.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산 공룡님 나와주세요. 야 불어. 야 불어. 자 그러면 다음 윙키 공룡님 나와주세요. 달려! 가가가가가 달려! 가가가가가가가 물어! 공룡이 죽었는데요? 오 뭐야? 오! 아니 다시 들어와요. 그리고 공룡 지금 죽었는데? 네 들어오고요. 자 네 살짝 개요를 설명해드리자면 저번 주 산 윙키 팀이 그 보여주기 외치면서 꼴찌를 하셨어요. 꼴찌는 4등. 4등이죠. 4등을 하셨어요. 너 때문이죠. 너가 숙제를 못 봤잖아요. 네. 그러셔가지고 오늘 위에서 벌칙을 수행할 건데요. 아 예쁘네 오늘. 아 감사합니다. 오늘 벌칙은 이렇게 공룡 옷을 입고 네. 두 분이서 세 가지 게임을 하실 거예요. 세 가지? 네. 그리고 진 팀에게는 아 진 사람은 벌칙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뭔데요? 안 알려줄게. 네. 자, 어, 진상 또 벌칙이야? 있어. 벌칙 때문에 이거 했는데 사실 원래 없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.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약간 간단하게 오늘 가구. 가구요? 네. 저 가구 하는 거예요? 가구. 저 가구? 재미없으니까 가구. 여 어디로 갈 건데? 나? 어 어디로 가지? 공룡이 어디로 가지? 죽어. 오늘의 가구. 아,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름 지어줄까요? 우리 공룡들한테? 좋아요. 이름 지어주세요. 너는? 마운틴. 너는? 마운틴. 넌 민기로 하자. 민기야. 안녕 최사나. 그대로. 그대로. 너 풍경에서 놀고 보면 안 돼. 민기야. 이거 진짜 웃기다 지금. 근데 생각하는데.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? 사나 달려.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네. 간단하게 댄스 신공식을 아, 해야 돼요? 할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누가 결정했죠? 제가 결정했어요. 네 그러면 댄스 신공식을 시작할 건데 아, 여기 와주셔도 돼요. 여기 안 오고 안녕. 노래는 제가 틀어드릴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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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민기라고 해. 자 어떤 노래 원하세요? 산이야. 어떤 노래? 저 다음 원하요. 아휴 일단 시작을 가볍게 하늘 위로 가 그냥 가는 곳
나 여기에 공룡도 입을 거야. 자, 우리는 이 춤을 춰본 적이 있습니다. 어? 어? 자, 저희는 이 춤을 춰본데 앞으로 보세요. 아, 형님! 네? 어? 형님! 저희는 이 춤을 춰본 적이 있어요. 아니 여기 아 나는 오케이 일단 갈게요.
출발할게요. 네. 준비. 오. 빵점. 준비. 시. 시. 장. 통과라. 준비. 시. 단. 애간장. 준비 시작. 뭐야? 아 이게 재미없잖아 형님. 아 씻었어. 나 옐로 카드. 옐로 카드. 나무만 나면 나 레드 카드. 옐로 카드. 다시. 와 쟤. 나 진짜 제대로 하는 줄 알았지.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? 제대로 하는 거야. 제대로. 나머지는 나 바로 오시면. 이거 이 경기는 상관 인기 경기는 올림픽 정신에 의거해서. 그럼 저희 남들 게임에서 상 인기. 알지? 공평하게. 자. 아니면. 가위바위보에서 아니가 동물하기식 전에 가지고 하는 그 걸음으로 가기 지금 공룡 걸음으로 가 아니 지금 공룡이잖아 답을 공룡으로 가 공룡으로 그 기억해 못할게 공룡? 난 공룡이 지금 와 공룡 소리 한번 보여주세요 와 다시 아 원래 공룡 원래 공룡 소리가 새랑 소리랑 비슷하대요 아 그래? 깨악 보이세요? 그럼 그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셔야 돼요. 자, 준비 시작! 형, 누굴 위한 게임인가요?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, 게임이? 이게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여러분,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. 아니, 이제 또 이탈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? 의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, 네. 승자는 귀엽게 달리라는 건가요? 소중으로 다시 달리라는 건가요? 승자는 산시입니다. 첫 게임의 승자는 산시예요. 네, 산시가 좀 더 꿀! 형 솔직히 지금 약간 그 생각 들었지? 이게 뭔가? 이 내가 MC를 위해서 뛸까? MC를 보는데 네. 너희들이 나 순간 나한테 달려오는데 내가 순간하게 생각했어. 네? 이게 뭘까? 자, 그러면 뭘까?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. 두 번째 게임은 제기차기예요. 제 차? 네, 한번 제기차기 여기서 살짝 시뮬레이션 해보세요. 나 잘하지. 해보세요. 제 차 확인했네. 해보세요. 아 좋습니다. 아,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. 방금 말이라고. 제가 봤을 때 한 두 대 정도 치면은 많이 치는 거거든요. 근데 안 보이는데. 자, 산이는 산이니까 초록색. 좋아요. 민기는 은색. 민기 마이크 은색. 자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 해주세요. 아 그린이요. 아 여기 거 파란색 아니 무슨색이 있어요? 얘 은색색이 네. 없어. 나 은색이. 너? 안 내면 너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그러면 민기 씨가 먼저. 간다. 너 좀 앉을래? 근데 뒤에 그거 있잖아. 아 제기차기를 30초야? 어? 아니 개수로 개수로. 제기차기 개수로 할게요. 자 준비 시작! 아 저 한 거 발에 안 맞은 거 같은데? 한 개 아니야 한 개 잡으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지나지 맞아 준비 빨리 미쳐 준비 아 오 시작 어 다섯 개 지니어스 여섯 개? 여섯 개? 뭔 소리야 그러면 아, 합산으로 할게요 세 번에서 합산으로 아, 네. 한 개 다섯 개예요 오케이. 자 지금 자 민기 씨 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토소 뭔 소리야 야 어디 사기야 수박으로 안 되지 오케이 잡는 거 한 번만 이제 잡는 거 안 돼요 세 번째 안 돼요 아 우리 희공 씨랑 적어도 1.0.5초 아니요 지금 한 개로 다시 시작이에요 잡으면 다시 시작이에요 어 그래? 나 한 개 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총 여섯 개 자, 갈게요. 아, 야, 가지러 하자. 처음에 다섯 개였죠? 네, 다섯 개죠. 자, 준비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, 오, 여섯 개. 여섯 개. 아이고, 안 돼. 손이 여기 있는 분이. 자, 그럼 산이 열한 개. 민기야. 민기야. 민기야! 와! 민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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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기야!
됐어요. 마지막 대결. 자, 여기서 민기가 다섯 개를 못하면 산이가 바로 승리죠. 자, 준비 시작. 아니야, 다리에서 살기 이상한 거야 이게. 무슨 다리로 하면 죽고요. 그런 거 없어. 준비 시작. 하나 둘. 그냥 다리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.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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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그래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오, 아예 여섯 개. 너 레드카드. 너 레드카드. 아, 잡은 건데? 손을 잡는 거 한 번밖에 안 된다 했잖아. 이거 큰일한 거 아니야? 안 돼요. 그냥 일곱 개 해가지고 총 13개. 내가 그냥 이긴 거 같은데? 두 개만 하면 돼요. 준비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세 개. 자, 결과적으로 승리는 제기차기 승자는 산이. 근데 너네 근데 왜 이렇게 리액션이 없니? 어? 그렇게 안 좋아해? 우리? 나 안 좋아했으니까 민기가 이긴 걸로 하고 3라운드 할게. 자, 1대1이에요. 달리기는 산이가 이겼고. 형도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지. 제기차기는 민기가 이겼어요. 그래. 그러면 산이가 리액션이 없었거든요. 자, 그래요. 이거 갖다 치우고 이제. 그냥 봐준다. 자, 이제 마지막 경기 할게요. 형, 공룡 좀 지친 거 같은데. 어? 아니야. 산이 아니야. 안 지쳤어. 어, 이제 내가 지쳤어 지금. 형 왜 지쳤어? 어? 몰라, 목이 아프네. I got point. I got point. 나 원래 너네 VF 한다고 해서 잠깐 시작 초반에 민기 등에 타 있다가 갈라 그랬어. 어쩌다 보니까 내가 MC가 됐어. 좋겠다. 자, 그럼 마지막 경기. 말해, 승리지. 마지막 경기, 이게 제일 재밌는 경기. 두 분 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. 난 형이 웃을 때만 좋아해. 자, 마지막 경기 코끼리코 바퀴 다섯 바퀴 후 뛰어서 저기 앞에 있는 밀가루 사탕 먹으러 가기. 나 저기 좀 불안했어. 밀가루 속에 지금 사탕이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손으로 집어 먹으면 안 돼요. 입으로 먹어야 돼요. 입으로? 이게 못 먹는데? 이거는 본인이 먹어야 돼요. 공룡이 먹으면 안 돼요. 자, 그리고 본인이 먹고 먹고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. 시작점은 여기에요. 안녕. 안녕. 자, 할게요. 밥 먹으면 얼마 안 됐는데. 야, 코끼리코 바퀴 다섯 바퀴. 일단 코코 다섯 바퀴. 얘가 다섯 바퀴로 줄였어요. 너 잘해? 코끼리코? 나 잘하지. 너 20바퀴 하자. 나 저걸 저걸 입에 물고 진짜? 20바퀴 하자. 콜? 콜? 10바퀴? 형이 세죠? 20바퀴. 자, 그럼 먹고 여기 와서 제 손을 치시면 돼요. 자, 준비! 시작!
여러분은 지금 사상 최초 공룡 브이라이브를 보고 있습니다. 고마워 형. 형한테 몇 만 개야? 하트 1500만 개예요 지금. 어, 너 왜 근데 목도리 쓰지? 네, 여보세요? 나 옛날에 진짜 너 끈을 신고 있었잖아 신발을. 너 애초에 의지가 없었던 거야. 이기고 나. 아, 맞는 말 진짜 못. 자, 선우야 결과 발표하도록 할게요. 자, 다른 게 한 번만 더 하면 돼요? 에? 무슨 게임? 타당하면 내가 생각해. 근데 야, 엄밀히 말하면 너 지금 3대 0으로 졌어. 아니지, 한 번 밀당. 두 번째 게임도 내가 그냥 준 거잖아. 잠시만. 잠시만. 아니면 뭐 하고 싶은데? 옛날에 너 한번 해? 뭐? 동물? 헐 뭐였더라? 근데? 안 맞아. 그러면은? 아! 형 홍준영이 문제를 내고 자 이게 우리가 상황이란 말이죠. 근데 이게 묘사를 보고 그걸 맞추는 거야. 그거를 몇 번 하냐 맞추는지 서로 맞추는 거야. 예를 들면 내가 문제 쓰니까 내가 형한테 형, 나 지금 공룡을 따라할 거예요. 아니다, 아니다. 홍중영이 내가 원하는 걸 홍중영이 표현하는 거지. 그걸 너가 맞춰. 왜 내가 표현을 해? 너네가 표현한 거 내가 맞춰. 아니 형은 너. 그래. 우리가 표현한 거 형이 맞춰야 돼. 어, 그렇지. 그럼 너네가. 근데 왜 형 아무것도 안 해줘? 그래. 아니 너 그냥 저렇게 하자. 홍중영이 표현하는 걸로 하자. 내가 왜 표현해? 너네가 표현을 해야지. 형 분량 너무 분량 챙기지 마. 아니 분량 많았어. 나 혼자 나왔어 처음에. 나 알 수 없다 해. 안 내면진 거 가위 보. 가위 보. 너 한번 맞춰. 그러면 서로 너 형한테 기술 받는 게 필요했는데 하고 이렇게 말아보면 돼. 오케이. 그 초 좀 세주세요. 이게 이걸 어떻게 하냐? 이거 그래, 많이 했어. 세요. 아, 어, 말했다. 말했어. 다시. 아, 내가 마음속으로 세우 이러면 나도 세우. 좀만 모르는 거 해야 되는데. 이걸 내가 왜 하는 거지? 참! 끝!
끝난 거 아니야? 아니야, 세판. 세판. 내가 이기면 돼. 아야 너 느렸어! 너 느려서 봤어 이거! 자 이거 봤어! 형 어떻게 생각해? 봤어 저 100%야 내가 봤어 진짜 형 어떻게 생각해? 내가 눈이 작은데 진짜 그 정확성이 없어 야 눈 작은 거랑 뭔 상관이야 지금 동공으로 보는 건데 바보야 뭐 좀 꼼플이지 대공시라? 들어와 아야 나 멈췄으니까 내가 해야지 긴장되는데 점점점! 왜 그래? 점점! 자 끝!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녕님으로 하자 자 일로와 놀려 벌칙도 있는데 일로와 네 형 자 승자는 승자는 자 하나 둘 셋 야! 야! 일로와 잠깐만 먼저 떼고 이렇게 딱 파면 근데 조금 약간 시청자들이 보기에 좀 그럴 수 있을까? 네. 가서 때려와요. 아, 일로 와. 뭐야? 고시감으로 흘러나와. 딱 파면 딱 때리고 오세요. 텐션이? 때렸어. 좋아. 뭐야? 아. 나 봤다. 뭔데? 보는 것 같아 못 쓰셨어요. 자, 벌칙을 이제 알려드릴게요. 벌칙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벌써 네.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벌써? 네 오늘 그냥 달리고 여기 길거리에 머리 풀고 자 벌칙은요 원래 저희의 목적이었죠 네 그쵸 진 사람이 홍중이를 얻고 어 이렇게 홍중이에 대한 장점? 어, 네 장점을 다섯 가지 말하면 낼 수 있어요 자 벌칙입니다 눈사람 좋아요 네. 일단 벌칙 하고 자 준비 시작 에? 아이고 이 형 살쪘나봐 아 이 형 살쪘나봐 홍종이 형은 노래를 잘 만들어요 홍종이 형이 잘생겼어 아 저번에 제가 잘생겨서 너무 지는거예요 그래서 산이가 결정해줘 아이 곡잘 만드는 거 인정 잘생겼지 잘생긴 당연히 잘생겼지 근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 랩을 거의 너만 할 수 있는 칭찬이라고 해 에미넴이 그렇게 안돼 랩을 너무 잘해 아 그것도 인정 2, 3 KQ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희대의 사람이야 너 나왔잖아 어? 너 나왔잖아 리더로서 어 3점? 응 어 이거 괜찮나 봐 진짜로 두 개 나왔어 일단 의지력이 강해 그래서 뭐지? 옛날에 별명 뭐였어? 화낸다 옛날에 별명 뭐였어? 잘 화낸다 어? 아니지 내가 더 힘들어 근데 복근 운동대 형 옛날에 그거 뭐였지? 복근 운동대 이거 진짜로? 어? 나 대체 뭐가 디지컬 형 뭐지? 복근 운동대 인생의 기종이다 나 힘들어 빨리 좀 끝내주면 안 돼? 빨리 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아 힘들어 얘가 나를 업을 생각이 없어 지금 내가 매달려 있는 거지 그치? 아,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? 어 아무거나 해 그냥 빨리 아 우와 마지막 하나 빨리 아무거나 해 빨리. 마지막 하나 어? 사랑해 어 오케이 아 나 사랑해 아 됐어 아 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힘든데 아 너 뭐야? 너 뭐야? 너 뭐야? 아, 그 또 뭐 하나 싶어가지고 또 들어왔지 한번 보러 오셨어. 자 그래서 이런 하여금 됐고요 이제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저희? 너무 댓글 안 읽었으면 읽어보세요. 안녕. 댓글 볼까요? 네. 읽고 싶은 댓글 읽어주시면 돼요. 위고잉 뭐? 누구냐고? 홍중이가 고생이 많다. 맞아요. 맞아요. 우리 홍중이 고생 많지. 맞아요. 이셋 우영. 정다. 댄스 피키를. 어 그럼 마지막 우리 엔딩은 피키를 부르고 마무리하면 되겠다. 그럴까요? 엔딩곡 마무리 피키로. 오케이. 자 그러면 엔딩곡 피키로 마무리할게요. 어 내가 가는 길은 어. 와 나 오늘 예쁘게 보려고 헤매도 받고 왔는데 밀가루에 코가 좋아합니다 자문을 받지만 아 너무 있어 야 잘해줄게 아 근데 우리 그거 틀면 되나? 우리 방송에 나오고 퐁
Bye-bye.